아, 도깨비 가족 여러분, 아, 도깨비가 정선군 화면 광대곡이라고 있습니다. 광대곡. 광대곡을 약 1시간 여에 걸쳐서 관광을 하고, 지금 정선군 화암 팔경 중에 하나라는 모른대를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정선군 그 화암약수, 화면에 있는 금광동굴, 동굴이 있는 곳 가기 전에 한 10분쯤 전에 정선 쪽으로 내려가도 왼쪽에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그 한백산 금대봉 쪽에서 대덕산 금용소 너머에서 발원하는 남한강 줄기가 정선 읍내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모른대. 자, 구름도 쉬어간다는 모른대. 자, 모른대 주변에 노송군락이 대단히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화암팔경 중 제7경인 모른대는 수백 척의 암석을 깎아 세운 듯한 청청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새는 커다란 반석이 펼쳐져 있으며, 절벽 아래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 애부터 시인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중략. 입구에서 250m를 가면 모른대 꼭대기로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와 코사목을 잡고 주변을 살펴보면 강과 마을이 매우 평화스러워 보이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이에 떨릴까 두려워 발이 떨립니다. 아래쪽 강가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한 폭의 멋진 산수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른대. 구름도 쉬어가는 모른대. 주변에 휘휘 늘어진 노송도 있고, 저 밑으로 한가로운 화암면 시골 농촌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도깨비하고 모른대 하이라이트 절벽지대를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모른대 정선군 화암면 모른대 구름도 쉬어가는 모른대. 자, 여기 돌에 구름도 쉬어가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른대에서 임평신 이 깎아지른 벼랑 끝에 이르러 내 삶은 끝인가 시작인가. 아래만 보고 걸어왔는데도 허리를 굽혀 절벽의 하방을 내려다보니 헛것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온 지난 나날들이 오히려 아찔하다. 부록을 지나 지천명에 다다른 내 세월은 오름인가 내림인가. 중략. 해걸음의 고요의 여운을 썰어오는 물소리가 내 오랜 갈증의 혀를 적신다. 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른대의 진경. 모른대의 진경은 어떠한지. 저 건너편에 전에 없던 정자를 만들어 놨네요. 모른대. 모른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올라가서 주변을 한번 관망을 해 보겠습니다. 으차! 내려가고.
여기가 바로 유명한 정선 팔경 모른대가 되겠습니다. 가마득한 절벽 아래로 강물이 휘휘 불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풍경. 정선군 태백시에 걸쳐 있는 금대봉 너머로 시작되어서 또 금용소 너머 대덕산 쪽에서 시작되어서 정선군으로 흘러드는 맑은 시냇물이 저 밑으로 가마득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시골 풍경. 정선군 화면이 되겠습니다. 화면 모르니. 아름다운 풍경. 이 나무는 10수년 전에 벼락을 맞아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을 보면은 파란 나무였는데 벼락을 맞아서 이런 고목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쪽이 청성군 남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은 계속 가시면 태백. 이쪽은 사복. 아름답고 한가로운 정선군 동면, 아니지, 정선군 화면, 모르니, 주변 풍경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찔한, 청길낭떠러지,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화면 모른니 이경. 저 건너편에도 아주 아름다운 절벽이 있네요. 아름다운 시골 풍경. 2017년 대한민국의 여름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까 제가 들어갔다 나왔던 광대곡이 되겠습니다. 저 안에 광대곡. 이쪽 화면으로 멀리 비치는 곳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 태백, 고한사북, 삼척 이쪽 방면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수백길 밑으로 굽이굽이 흘러내려오는 맑은 하천, 한가로운 정선의 오후.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한번 꼭 구경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면, 정선군 화면. 우리나라에 누차 얘기하지만은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바위 틈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리를 잡고 구석에 서 있는 소나무. 아름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터리 부족.